한결이가 뭐라 그랬냐? 오케이, A5네요. 오케이, 15일. 아이고, 15일이면 한참 전이네. 공부했는 게 15일인데? 오늘 20일이고? 어제 공부했어? 어제 이거 그 시험을 치는 공부하고 아, 그래요?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면 되는데? 시험 치는 연습하면 되는데? 자, 지금 한결이가 받은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치? 어? 잠깐만. A5래?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이 한결이한테 A5를 하라 그랬는데 A5로 안 하고 A3만 했네요? A5 해야 되는지 몰랐어?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 보냈는데 쪽지 못 봤어? 이건 봤어요? 그럼 이걸 봤으면 이것도 봐야지. 그쵸? 아닌가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다음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이 쪽지를 보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뭘 할지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 이걸 공부해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한결이가 선생님이 리포트를 보니까 A5는 안 하고 A3만 했잖아. 이러면은 선생님이 말하기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데. 자, 얘는 뭐가 되던가요? 알파벳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면. GATE. 얘가 합쳐져서 무슨 소리 되나요? 아이, 잘 모르겠죠, 그쵸? G가 무슨 소리 낸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요? 그쵸, G는 그 G 같다 그랬지, 그치? G는 그, 또는 G 된다. 여기서는 그가 됐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야? 그. 그 다음,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기억하나요? A, 에, 아, 어. 뭐라고요? 이에야, 이에 아니야. 에에, 아, 어. 여기서는, 자, 여기 끝에 있는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 지난 시간에 뭐 얘기해 줬는데, 끝에 있는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더라? 자,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 소리가 안날 때가 많다 그랬어. 끝에 있는 이는, 원래 이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뭐였더라? 이, 에, 어, 이는 뭐? 자, 근데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 할 일이 없지. 심심하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랬냐면, 건너, 건너 집에 가서 얘 이름 뭔지 물어본다 그랬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건너고, 야, 네 이름 뭐야? 그랬지. 얘가 뭐라 그래? 내 이름은 뭐다? A다. 그래서 여기 A가 A 소리 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는 뭐지? 이게 어떻게 개야? 게이지. 게이. 게이. 그, 에이. 그 다음에 에이 소리가 왔잖아. 그러니까 그 에이, 그 에이, 게이. 그 에이, 빨리 해봐. 그 에이, 그 에이, 빨리 해봐. 그 에이, 그 에이, 게이, 게이. 빨리 하면 게이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T는 무슨 소리 갖고 있지? 착하게도 소리 하나밖에 없는데. T.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어? Get? 아니지, 게이트가 됐지. 이 소리 왜 자꾸, 얘 섭섭하겠는데? 게이트. 그 다음에 이는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얘가 그, 에이, 트. 합쳐서 뭐가 됐어? 게이트가 됐다. 근데 저기 게이트. 그래. 안 해봐서 그래, 그거. 그치? 그러면 지금 한결이가 받은 시험지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보고 뭘할수 있어야 돼? 얘를 보고 게이트라고 소리 낼수 있어야 되고. 게이트를, 그,
A2구나.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애가 생긴 게 좀 썰렁하게 못생긴 것 같은데. 아, 맞다. 이걸 연습해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gate. 얘는 뭐가 될까요?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G-O-A-T. 그렇죠. G-O-A-T. 그래서 G는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그랑 G. 여기서는 또 그가 됐어. 그 다음, O-A는, 뭐, O는 자기 나름대로 소리가 있어. 뭐, 내 이름을 불러줘. O. O. 아. 어, 네 가지 소리. A도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아. 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OA가 붙어 있으면, OA가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둘이 힘을 합쳐서 소리, 어떤 소리래. 그래서 OA는 뭐가 되냐면, OA는 O가 돼. 요렇게 생겼네. 그렇죠. 뭐, 눈 같이, 안경 낀 사람 같이 생겼다. 그래서 OA는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O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OA가 O 됐어.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된 거야? Go. 그 다음에 T 있네? 그럼 다 합치면 무슨 소리가 된 거야? Goat 됐단 말이야. 그러면 쓰는 연습하는 거지. 예를 보고. 자, 한결이가 집에서 쓰는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 클래스 카드에 의미 제시로 바꿀 줄 알지? 의미 제시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지. 그럼 얘를 보고, 아이고, 잠깐만요. 얘가 아닌데? 이 카드가 아니고 이 카드죠. 얘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어려울까봐 힌트는 해놨어. 자, 여기 보니까 요 오우 소리가 있는데, 오우는 오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어,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우, 어, 그, 이게 고우트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Goat. 이거 어려운 말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고 Goat.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고? 게이트. 얘는 뭐다? Goat. Goat. OA가 뭐 된다? O. 오, 그렇지. 유나, 알파벳 불러줄까요? G, M. M이야, M. N 아니야. M, N. 알겠습니까? 오케이, G, U, M이야. 뭐라고? G, U, M. 오케이, 그래서 G는 그, G 같은데 여기서 또 그 됐어. 계속 그 소리 나면 여기만 나올래나. 자, 그 다음 U가 내는 소리 선생님이 몇 번 안 알려줬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나? 그럼 지금 가르쳐줄게.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U, 어. U는 뭐? U, U, 어. 여기서는 어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가. 그 다음 M은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M이니까 미음 소리 내는 거야. M. 그럼 합치면 뭐가 된다? 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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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의미 제시로 바꿔서 이걸 보고 어 gum이니까 gum. 근데 어가 제일 골치 아파. 어가 있을 때 어는 a도 어 될 때 있고 e도 어 될 때 있고 i도 어 될 때 있고 u도 어 될 때 있고 뭐 o도 어 될 때 있고 이래서 조금 어가 나오면 좀 골치 아파. 그러니까 얘를 잘 봐둬야 되는 거지. gum이라고 하고 싶으면 이것도 gum 아니고 이것도 이거는 김이겠다. 김. 이건 김이겠다, 김.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 검이 된다는 거. 익혀둬야 되겠지, 쓰면서. 검. 나, 알파벳. H, E, M. M. 그리고 얘는 E가 아닌데. A. A. H, A, M이야. 자, H는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 이게 다 뭔지, 이게 합쳐서 무슨 소리인지 혹시 기억나나? 안 나요. 자, H는, H는, 히읗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무슨 소리 냈더라? A, 에, 아. 그렇지. A, 에, 아, 어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가 됐어.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끝엔 힘 빠진 소리. 오케이, 첫 번째 대표 소리면 그럼 A가 뭐 된 거지? 에.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해.
그 다음에 얘는 글자이니 뭐니까? M이니까 무슨 소리 낸다? M. 그래서 합쳐서 햄. Do you like ham? Do you like ham? 오. 햄. 햄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가 햄이에요. 얘는 뭐였더라? 감. 감.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오, goat. 좀 하는데. goat. 네,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뭐라고? gate. gate. 됐습니까? 얘는 goat. goat. 얘는 gum. gum. 얘는 ham. ham. 오케이, 알파벳 h a t. h는 무슨 소리 낸다 했지?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e. t는 t.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그렇지, hat. hat. 있습니까? 모자란 뜻이었지. hat. hat. 오케이, 알파벳 h e n. h는 그렇지. 자, e는 세 가지 소리 한번 정리해 보자.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e는 뭐라고? e e 어. 오케이, 여기선 대표 소리 에. 자, 이 글자 이름 N이지. 그럼 N은 뭐가 될 것 같아? N. N. 그럼 합치면 hen. hen. 오케이. hen. 암탉이었죠. 그다음 알파벳 I-G-L-O-O. G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I-G-L-L-O는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은데. 합치면. 잘 모르겠어요? 자,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 첫 번째는 I E-O. I는 뭐? I-E-O.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똑같은 걸 8번까지 가르쳐줘.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8번까지 할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 9번째부터 모르면 딱 밤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가 I, E, O 되는 건 한결이한테 선생님이 세 번째 알려줬어. 알겠습니까? I는 뭐가 된다? I, E, O.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I, E, O. 자, 얘는 대표 소리 됐어. E. 그 다음에 G는 G, G 같은데 여기서 또 G. 그 다음 L. L은 무슨 소리냐? L은 L 소리네. L. 리을이 들어간 소리야. 그래서 L은 L. 그 다음 O, O는 U가 돼. 요렇게 생겼어. O, O는 U가 돼. 그러면 이거 합쳐서 뭐가 되는 거지? E, G, M.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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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이글루. 이글루. 됐습니까? 얘가 뭐라고요? 이글루. 이글루.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파벳. 자, 지금 계속해서 한결이가 M하고 N을 구분하고 있어. M. M. 이게 M이야, M. 얘는 N. N. 얘는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 얘는 입이 벌려져 있어야 돼. 얘는 뭐라고? M. M. 얘는 N. N. 그렇지.
잘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I, N, K야. I, N, K. 자, I가 무슨 소리 냈더라? I, E, O. 잘 기억하고 있네. I, E, O. 여기 대표 소리 됐어. E. E. 자, 그 다음에 N은 원래 니은이고 K는 원래 큰데 N, K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되냐? N, K는 웅크. 웅크. NK는 웅크만 놈이야. 됐습니까? NK는 웅크. 네, 웅크. 그럼 NK가 뭐 됐으니까? 그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웅크. 잉크. 됐습니까? 잉크.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이글루. 얘는? 헨. 헨. 자, 햄이면? 이래야지 햄이겠지. M하고 N을 지금 계속해서 구분 안 하고 있어. 오케이. M, N. M은 미음, N은 니은. 헨. 얘는 뭐였더라? 그렇지. Hat. Hat. 됐습니까? 얘는 뭐였더라? Ink. 알파벳 불러줄까요? I-N-S-E-T. 그렇지. I-N-S-E-C-T. 자,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E-O. 그렇지. 여기선 대표 소리 E. N은 뭐 된다고? 네.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in. 그 다음에 S는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그렇지. S. 그 다음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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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뭐라고? E는? E, E, O. 네 번째 가르쳐줬어. E는 뭐? E, E, O. 여기선 대표 소리 E. 그 다음 C는 S, K. C는 뭐? 스크. C는 스크. 여기서는 크.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ec, sec, in sec. 그 다음에 T는 t.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된 거야? insect. 들어볼까? 진짜 insect 하는지? insect, insect. 뭐라고요? insect.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in. 그 다음 얘가 sec. 얘가 다 합치니까 insect. 좀 더 빨리 하면 insect. Okay. insect. 곤충이란 뜻이었어. 벌레 곤충.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써봐. 얘 100점 받으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100, 조금 있으면 100점 받아야 돼. 기억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처음 시험이니까 선생님 뭐 못했다고 딱밤 때릴게. 농담이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